재문제나 출제가 돼서 원래는 출제가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10분의 7이거든요. 10년에 7문제 정도 출제되는 주제가 작년에 3문제나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했던 해고요. 지금까지 경향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오히려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 감정평가 규칙상 토지를 평가할 때도 공시지가 기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정도는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주체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잖아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도 주체 표준지 표준주택가격 공시주체 개별주택가격 공시주체 공동주택가격 공시주체 주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다들 지금 주체를 제가 이 내용을 3, 4월 달부터 수업을 했는데 주체까지를 알면은 3, 4월 달에 알면은 다음에 효력을 얘기하면은 효력을 좀 더 기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주체만 알고 있더라고. 수업을 계속 하는데도. 이거는 왜 입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쉽게 입력이 되는데. 이 효력이 입력이 안 돼, 효력이.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걸 입력을 시키려고 했나. 그래서 후회가 돼서 최소한 요거라도 기억하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은, 요거의 효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이나 반평업자들이죠. 얘네들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가격을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얘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죠? 얘는 지 업무와 관련해서 토지 가격 산정해야 되고, 얘는 타인의 의뢰에서 토지 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이 정도는 꼭 기억하자고요. 이게 이제 오늘 3번, 4번 지문이 이거예요. 3번 지문은 간평업자고요. 4번 지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요 표준주택가격 있죠. 얘는 요거 계산할 때만 사용이 돼요. 딱 한 군데밖에 사용이 안 돼요. 더 이상 사용이 되는 데가 없어요. 표준주택가격은 뭐 할 때만 사용된다고요?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남았잖아요. 개별, 개별, 공동 남았죠. 얘네들은 전부 다 조세와 관련돼요. 조세. 이 세 가지는 개별, 개별, 공동은 전부 다 과세와 관련돼요. 과세.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 세금, 부담금, 사용료 이런 민법상 원본과 과실 개념으로 할 때는 과실에 해당하는 거 산정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요. 이 세금을 포함해서. 그리고 요 밑에 두 개 개별 공시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은 키워드가 과세 등 업무예요. 과세 등 업무. 이 과세 등 업무니까 지금 이런 업무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단순화시켜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네, 그래서 지금 그 3번, 4번 지문은 요 내용이고요. 요게 3번 지문이고 요게 4번 지문이고요. 그죠? 다음에 1번, 2번은 주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번, 2번은 주체를 얘기하니까 안 어려운 거고. 다음에 5번은 뭐가 틀린 거예요? 거기 과세 등 업무 이런 말 나오고 있죠. 과세 등 업무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앞에 가야 되는 게 개별주택가격이거나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표준주택가격은 뭐 할 때만 사용된다고요?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14번은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2번이 틀린 이유가요. 주택을 개량하지 않아 가치가 점점 하락하면 그 주택은 하향 여가되어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 이거는 침입이 되는 침입.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거는 침입. 그래서 다 바뀌어가는 거를 계승. 완전히 바뀌면 바뀌어가는 거를 전이,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면 계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틀린 거예요. 침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번과 3번을 합쳐서 기억하세요. 1번과 3번을 합쳐서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돼요. 1번, 3번. 시장 실패 문제는 소득의 문제다. 이렇게.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다. 다음에 그 밑에 제일 중요한 지문은 5번 지문이에요. 24번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은 5번 지문입니다. 이거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상향 여과고요.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것은 하향 여과죠. 요거를 이제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소득이 많이 증가했는지 적게 증가했는지는 문제에서 말을 안 해줘요. 이거는 소득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적게 증가한 거예요? 이건 소득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소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가 수요를 줄이면 이건 이제 이때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저가 주택이. 근데 이때는 소득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바로 고가 주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가 주택 수요를 줄이고 고가 주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조금 증가할 때는 그냥 조금 더 넓은 평수, 방 한 칸짜리에서 두 칸짜리, 같은 저가주택 시장 내에서 그렇게 저가 수요가 증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가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부족하게 돼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고가주택에 있던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향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있는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거 보고.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이고요. 감소하면은 상향여가다. 이렇게. 그게 이제 체크할 거고요. 다른 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15번은 이거는 맞춰야 되는 이유가 다른 지문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4번 지문이 지난주에도 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는 우리 옆 동네에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나는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가게 되면은 여기에 빈집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커지죠. 그러면은 정부가 조세를 임대인한테 부과하더라도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떠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딴 집으로 가버리니까 조세 증가 현상이 심해질 수가 없어요.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그다음에 1번에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도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 소비량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는 그렇나요? 다른 재화 소비량도 증가하죠. 이게 전액을 임대료 보조에 그대로 쓰더라도 다른 재화 소비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다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2번도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아무 효과가 없죠.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다음에 3번도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더 높죠. 그래서 3번 맞고요. 다음에 5번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주택 보조에 있어서 주택이 부족한 경우 생산자 보조 방식이 유용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보통 이 수업을 하면은 1년 이 과정을 하면 같은 얘기를 몇 번 정도 하면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한 서너 번?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려고 하면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또 같은 얘기 한다고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 들어도 새로워요? 아니 예를 드는 거는 그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그 예를 잘 기억을 못 하나 봐요. 근데 그것도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첫 마디를 딱 던져야 기억이 나죠. 던지기 전에는 기억 안 나잖아요. 이걸 어떤 걸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그 대학가의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서울시립대 그 뭐 서울시에서 네, 반값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면서 반값 등록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립대는 반값으로 해요. 실제로 반값으로 하는데 그 이제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대학생들이 사실 학자 그 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가 더 큰 비용이죠. 그러지 않나요? 이게 지방에서 서울로 학생들 보내면 학비보다도 생활비가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로 안 보내봤나 봐요, 지금 다들. 근데 예전보다도 지금 학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학비는 별거 아니었어요. 생활비가 훨씬 많았죠. 학비가 많이 올라가서. 학비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저는 더군다나 국립대였잖아요. 국립대는 사립대의 반값이거든요. 등록금이. 그러니까 등록금은 얼마 부담 안 돼요, 사실은. 그 당시는 학비와 등록 생활비 차이가 별로 안 많이 났는데 생활비가 많이 차이 났는데 그만큼 학비가 쌌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립대의 반밖에 안 되니까 등록금은 별로 부담이 안 되고 생활비.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간 그 선배들은 막 그 당시에는 과외가 금지였거든요. 서울대 다니고 있어도 과외 할 수 있는 데가 그것도 다 인맥이잖아요. 그 과외가 금지가 된 상황에서는 이게 아름아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방에서 올라오면 누구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지하철에서 신문 팔고 막 이렇게 했어요. 선배들이 신문 팔고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생활비 대고 다녔어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 무슨 돈이 있나요? 근데 그 선배는 옛날에 지하철에서 신문 파는 거 아세요? 그 지하철 다니면서 신문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선배는 키가 180이 넘어요. 그러니까 신문 파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키가 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밑으로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선배는 신문 팔아가지고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거 벌어가지고 데이트하는 데 다 쓰고 했지. 아무튼 그 생활비 때문에 생활비에 많은 비용이 주거비거든요. 주거비 한 달에 막 5-6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 반값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기숙사비나 생활 이거를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학생들한테 전세 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 당시에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이제 방 얻어 가지고 이제 월세 부담 줄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거 가지고 방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방 알아보러 다니니까 한두 명 알아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방을 다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주변에 방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정돼 있는 방에서 너도 나도 방 알아보러 다니니까 이 방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게 뭔 소용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임대료 보조, 지금 임대료 보조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 이거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수요자, 소비자한테. 소비자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두 명한테만 하면은 그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한테 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조를 해줘 버리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누가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보는 거예요. 소비자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럴 때는 무슨 보조도 필요하다고요? 생산자 보조 방식이 필요하지. 주택이 부족할 때는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들한테 그 주변에 학생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싸게 제공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점은 당장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다음 연도에 온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저소득층한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이렇게 업자한테 보조를 한다는 게 정서상으로 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소득층한테 보조 이런 게 아니라 이 뭐 좀 기업이나 이런 좀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해 준다 이런 형평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16번은 이거는 뭐 패스해도 되는데 이렇게 설명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소득 이득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자본 이득도 있죠. 소득 이득률, 자본 이득률 이렇게. 이게 이제
1기와 2기에 나오는데 처음에 1억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기초에 1억을 투자해서 1년간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죠. 그럼 소득이득률은 10%죠. 이 소득이득률 개념 아시죠? 매년 매년 발생하는 이득이 소득이득이고 나중에 시세차익이 자본이득이잖아요. 근데 기말에 평가가 6,000만 원이죠. 1억 주고 샀는 게 6,000만 원 되어버렸어요. 뭐예요? 마이너스 40%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근데 종합수익률은 이 둘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가 되겠죠. 자, 여기 지금 6천만 원 된 상태예요. 예, 이기는 6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순영업소득 1,000만 원 벌었죠. 그럼 6천만 원 분의 1,000만 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 0.166666 해서 약 17%가 돼요. 자, 다음에 자본이득은요. 6천이 얼마가 됐어요? 6천이 8천 됐죠. 그러면 2천의 수익을 남겼죠. 6천이 2천의 수익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약 33%가 되죠. 3분의 1이니까. 약 33%. 두 개 더하면 몇 프로예요? 50%가 되죠. 여기 6천분의 1000 더하기 6천분의 2천에서 6천분의 3천 50%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1번에 1기의 소득 이득률은 10%다 맞고 1기의 자본 이득률은 마이너스 40%다 맞고 2기의 종합 수익률은 50%가 아니고 마이너 37.5%가 아니고 50%죠. 맞나요? 네, 50%입니다. 그다음에 2기 자체의 자본 이득률은 33% 맞죠? 그다음에 투자 기간 전체로 봤을 때 자본 이득률은 어떻게 돼요? 투자 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가 1억 주고 샀잖아요. 중간 평가했다 할지라도 여기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투자 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자본 이득률은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건 우리가 주식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주식을 1억 주고 샀는데 중간에 거의 반토막 나도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회복이 된 거죠. 맞나요? 네, 다시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배당 받잖아요. 배당. 그 배당이 바로 뭐예요? 소득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어떤 회사는 배당 소득이 꽤 되거든요. 어떤 회사는 배당이 거의 2%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1. 몇 프로, 2% 가까이. 그런 경우에는 배당 이득만 해도 금리가 되죠. 배당이득만 해도 금리가 돼요. 그런 회사는 사놓으면은 배당이득도 없고 시세차익도 없고 물론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꼬라박으면 안 되지만 그럼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요. 다음에 17번은 자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이게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죠. 이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 제가 둘둘둘씩 짝을 지웠잖아요. 위험한 투자, 이게 또 위험 전가. 이렇게 짝을 짓고, 하나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있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게 있고, 민감도 분석과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이 포트폴리오, 이 단원이 수익 과 위험의 마지막 파트 여기에 그러면서 다음 파트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억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보수적 예측이고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는 거 됐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2번은 민감도 분석이죠. 2번은 민감도 분석이고 3번은 위험 전가에 해당하는 위험 전가.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인플레 위험을 누가
앉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앉게 되는 거죠. 다음에 4번은 보수적 예측이고요. 다음에 18번은 자 2번부터 볼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며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인 건 맞죠? 근데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의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분산은 작고 수익은 큰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건 분산 투자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 있는 경우는 분산 효과가 높지요.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란 이자율의 변동, 경기 변동 등에 의해 부동산의 수익이 달라질 변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자율이 변동한다거나 경기 변동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미치는 거죠.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1번이 좀 어려운데 정답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죠.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계산으로도 하시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 자산의 위험을 가중 평균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디서 한 것 같아요? 요약집 있죠, 요약집에. 자, 이게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얘네들이 호황, 불황. 이렇게 씁니다. 이게 0.5, 0.5. 확률은 반반일 때요. 얘가 16%, 얘가 6%. 다음에 이게 12%, 4%. 다음에 이게 10%, 2%. 이러면은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세요. 각각의 기대 수익률. 확률이 반반일 때는 11이죠. 더해서 반. 여기서는 8%. 여기서는 6%죠. 이렇게. 이게 기대 수익률이죠. 각각의 위험은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를 물으면은 원칙적으로 패스하는데 확률이 반반일 때만 푼다 그랬죠. 확률이 반반일 때는 요 평균 값에서부터 떨어진 크기가 바로 표준 편차죠. 여기는 여기 상가요. 5, 4, 4 맞나요? 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자, 근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볼까요?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하려면은 이게 그 비중을 알아야 되죠. 투자 비중을. 이거 30%, 20%, 50% 하면은 이렇게 짝짓기해서 곱해서 더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3.3% 더하기 1.6% 더하기 3%인가요? 맞죠? 그러면은 7.9%인가요? 7.9%죠.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근데 이 표준 편차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냥 여기서 떨어진 크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가운데 11에서 얘는 위로 벗어났죠. 얘는 아래로 벗어났죠. 예상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다 제곱이 돼요. 제곱. 그러면서 확률 0.5를 곱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제곱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원래 이렇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제곱이 돼버리죠. 마이너스가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영돼서 나온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예상치는 8인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도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다 제곱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얘가. 맞나요? 자, 다 마이너스가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가. 근데
만약에요, 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때 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플러스와 여기에 마이너스가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함께 투자를 하면은 얘네들이 플러스와 플러스 5와 마이너스 4가 상쇄가 돼버려요. 상쇄가 된 거를 제곱을 해야 되거든.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를, 전체 표준편차를 계산할 때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쇄된 거를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한 걸 하면 안 된다고. 이런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상쇄가 돼버리면 플러스 1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4가 상쇄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야 된다고. 표준편차 계산할 때 전체 포트폴리오. 그러면 엄청 숫자가 작아지죠. 근데 그냥 0.3 곱하기 5%, 0.2 곱하기 4%, 0.5 곱하기 4%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가중평균 하는 게 안 돼요. 상쇄시키는 걸 반영을 못 해요. 그렇게 하면. 아시겠어요? 원래 이 투자론에서 또는 통계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수준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다뤄보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19번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3년치 임대료 선불 일시불로 3천만 원 받았대요. 선불 일시불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 3천만 원을 어디에다 써놓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앞에다 써놔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매월 말 일정액으로 나누어 받는다고 하는 경우 화폐시장 가치로는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가 있어요. 이거 매월 말로 나눠 받는다고 하는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푼돈 계산해야 돼요? 목돈 계산해야 돼요? 푼돈 계산해야 되죠. 자, 푼돈 계산한다면은 감치임계수나 저당상수 둘 중에 하나인데 미래돈을 쪼개면 감치임계수죠. 미래돈을 쪼개면 감치임계수고 현재돈을 쪼개면 저당상수죠. 됐나요? 현재돈을 쪼개면 저당상수, 미래돈을 쪼개면은 감치임계수. 자, 이렇게. 이거는 절대로 어렵게 나올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만 잘 그리면은 이거는 거의 다 100% 맞출 수 있어요. 다음에 20번은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가요순조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엄청 많이 묻고요. 계산 문제에서도 이거 모르면 계산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인데 세후 물을 때만 좀 난이도가 높고요.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해야 되죠. 포함되는 항목이 뭔지, 포함 안 되는 항목이 뭔지 비교해야 되고요. 여기 부채 서비스액은 뭐예요? 원금 이자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리금 균등액이라 할 수도 있고 저당 지불액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하는 게 뭐예요? 순대이감, 세대원감 그거 해서 그 과정을 다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를 구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까지는 아직 감가상각비 몰라도 되죠. 감가상각비는 여기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할 때 순대이감, 세대원감 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럼 2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3번은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더하면 유효가 된다. 여기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요놈을 더해야 되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요놈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은 거죠. 다음에 세후연금 수지 크기는 세전현금 수지 크기와 동일할 수가 있죠. 세금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다음에 21번은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죠. 제가 이걸 문제를 좀 정밀하게 내지를 못했어요.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내서 틀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틀리는 사람이 더 적어졌어요. 문제를 풀다가 아마 내가 잘못 풀었네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문제를 냈어요.
A, B, C, D 해서 여기가 얼마죠? 3,000, 여기가 2,500, 여기가 2,000, 여기가 1,000. 이게 현재 나가는 돈이죠. 자, 여기는 3,498인가요? 여기는 2782.5요? 여기는요? 2438인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2544로 했어야 더 정밀하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1000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1년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죠. 자 이걸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꾸면 이제 1.06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1.06으로 나누는데 요거 나누면은 얼마가 되죠? 여기 3,300이고요. 요거 나누면은 2,625. 요거 나누면은 2,400이 되거든요. 원래 그 지금 인쇄되어 있던 걸 나누면은 2,300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가 문제를 정밀하게 못 낸 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요거 순연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순연가 계산하면은 300이죠. 요거 순연가 계산하면은 요것도 300이죠. 같잖아요. 같으면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문제를 읽어보겠죠. 순연가 크기 순서가 아니고 수익성 지수 크기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를 잘못 읽은 사람이 여기쯤 왔으면은 스스로 알아차리겠죠.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나 이렇게. 근데 여기가 2,400으로 돼 있으면은 2,400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가 1,120이에요. 그럼 여기 순연가는 300, 125, 400이잖아요. 눈치를 못 채겠죠. 그러면서 거기 4번 지문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야죠. 얘가 C, 그 다음이 A, 다음이 B, 다음이 D. 4번 지문에 이걸 넣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4번 이렇게 체크할 거 아니에요. 안 속아요? 그렇게 속은 사람 많던데요, 보니까. 근데 같아서 다시 본 거예요, 같아서. 왜냐, 우리 시험에는 순연가 크기 순서도 물은 적이 있고요. 수익성 크기 순서도 물은 적이 있어요. 문제를 잘 읽으라고요. 덮어놓고 순연가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합니다. 이게 제가 정밀하게 문제를 못 낸 거예요, 지금. 내년엔 이렇게 낼 거예요. 내년에는 바꿀 거예요, 이거. 아무튼 순연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3,300 나누기 3,000 해야 되죠. 빼기를 하면 안 되고 나누기 3,000 하면 1.1이 돼요. 2,625 나누기 2,500 하면은 1.05가 되고요. 2,400 나누기 2,000. 그러니까 2,300 나누기 해도 마찬가지. 여기 1.15 또는 여기는 이제 1.5.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어차피. 그다음에 여기서는 1.12가 돼요. 그러면 제일 큰 게 누구고요? C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D,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순연가법에 의한 판단 기준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판단 기준 서로 다르죠. 내가 돈만 많다면은 지금 다 합치면 이거 8,500이에요. 8,500 이만큼의 돈이 다 있다면 다 투자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요구 수익률이 6%거든요. 6% 충족하고도 남는 게 있죠.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돈이 충분치 않다면은 일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순연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에도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순연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연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비교하든 순연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하든
순영가법이 투자자의 부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다음에 22번은 내부 수익률을 묻고 있죠.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은 나는 뭐를 대답한다고요? 기대 수익률을 대답한다고요. 나는 기대 수익률. 그래서 3억이 1년 뒤에 얼마가 예상이 되니까 총 3억 3천이 예상되면은 수익이 3천 나니까 10%의 수익이죠. 그리고 그 요구 수익률은 7%니까 요구 수익률 7%니까 타당성이 있는 거죠. 다음에 23번은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죠. 자, 이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은 22번인가요? 3번인가요? 이게 올해도 약간은 신경은 쓰여요. 이게 작년에도 이게 출제가 됐는데 이게 약간은 신경 쓰이는데 이 대출 가능 금액이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되거든요. 이게 DTI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요. DSCR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어요. DSCR은 이제 부채 감당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요거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요거는 연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게 40%라고 치고 연소득이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에 40%면 2,400만 원. 2,40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4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빚 갚는 데 쓰는 게 1년에 2,400만 원. 그럼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의 원금 상환분하는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연소득에다가 일단 DTI를 곱해서 뭐를 계산한 후에 연간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한 후에 저당 상수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이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이 돼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이제 이 틀을 봐야 돼요. 틀 구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얘는 주택의 경우에 적용해요. 주택. 얘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자, 왜 이런 걸 하는가 하면은 이게 4, 5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5, 6년 전, 6, 7년 전 이 당시는 그때까지만 해도 집을 담보로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LTV밖에 안 봤어요. 대부 비율. 그리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집 살 때 집값에 몇 프로 대출해 주다 이거밖에 안 보지 않았나요? 그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다 이런 거 안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60% 집값의 60%를 대출해 줘요. 1억에 6천만 원 대출해 주면은 이자만 갚아도요. 예?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갚아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1억짜리가 1억 천, 1억 2천 막 2억까지도 막 몇 년 안에 2억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이라는 이 저거는 부담 안 돼요. 그죠? 전혀 부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자를 다 못 내간 하면은 부담스러워지죠. 오히려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출 받는 사람의 현금 흐름을 본다고요. 현금 흐름. 돈, 이 상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하네요. 주택은 그 집에 살고 있잖아요. 주택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여기서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무슨 현금 흐름? 임대료 수입. 여기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거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거고, 순영업소득이 이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순영업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을 보는 거고, 여기서는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연소득에다 이렇게 곱한 후에 저당성수로 나누고, 이거 전부 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전제가 돼 있어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 저당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순영업소득을 이용해야 돼요. 순영업소득. 그걸 이해를 한다면,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게 왜 순영업소득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공식이 다른 게, 여기는 부채 감당률이 위에 오는 게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 밑에 내려와요. 부채 감당률 해서 밑에 내려오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를 해서 계산을 해요. 됐나요? 공식 자체는 이게 조금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중요도가 여기 조금 더 높아요. 우리는 주택을 위주로 많이 얘기하니까. 자, 근데 LTV 기준은 뭐예요? LTV. LTV 기준은 이거는 이쪽하고도 관계될 수 있고 저쪽하고도 다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에다가 곱하기 LTV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것만 했지만 지금은 이거에다가 이렇게 결합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은 이거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23번은 뭐란 말이에요? 23번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쪽이라마, 요쪽. 거기에다가 부채 감당률만 따지는 게 아니고 뭐도 따지고 있어요? 대부 비율도 따지고 있죠. 이쪽 양쪽을 다 따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료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섯 가지가 나와요.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숫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섯 개 숫자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3 이상. 여기가 1.3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대부비율은 0.7이에요. 대부비율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연저당상수는 0.1, 여기 와야 돼요. 다음에 네 번째 평가가격 15억은 이쪽으로 와야 되죠. 다섯 번째 1.17 순영업소 1.1, 여기 와야 되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보이죠. 구조가. 전체적인 문제의 구조가 보이면은 이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먼저 곱해야 되죠. 0.13이고요. 요 0.13분의 1.17은 9가 나옵니다. 9. 예, 9는 이제 9억 원이죠. 9억 원. 예, 그 다음에 15 곱하기 0.7 하면은 이거는 10.5가 나와요. 10.5억 원. 양쪽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다음에 24번은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는 1번 틀리면 안 된다고요. 왜? 원금 균등분할 나왔잖아요. 원금 균등분할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금 균등분할 나오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여기가 원리금 지불액이 이렇게 점점 감소하죠. 근데 뭐는 일정하고요.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해요. 그러니까 원리금 지불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하게 원금 갚아 나가니까. 근데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므로 잔금 비율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 원금 균등 상환에서 잔금 비율은 어떻게 돼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분에 남은 기간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지급액이,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중에서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죠. 맞나요? 이거를 체감이라고 하나요? 이걸 체증이라고 하죠. 2번 틀렸잖아요. 여기에서는 초기에 원금 상환분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약 몇이 돼야 3분의 2 정도는 되어야 원금의 절반 갚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잔금 비율이 이렇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잔금 비율이 어때요? 여기서 잔금 비율이 어때요? 전체 기간 남은 기간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연금 현가 계수가 들어간다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이게 원금 균등이고. 여기서는 그냥 잔금 비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잔금 비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 시간 가치 계수에서도 나오죠.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잔고를 계산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잔금 비율 공식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안 나세요? 왜 안 날까? 알면 좋죠. 이게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금 현가 계수 이용해서 뭐를 계산한다고요? 잔금을 계산한다고요? 무슨 상황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이거는 원금 균등이고요. 다음에 3번에 점증 상환 대출은 초기에 지불하는 원리금이 이자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자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빚도 다 못, 이자도 못 갚으면 빚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죠. 잔금이 증가하는 거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다음에 그 4번, 5번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4번의 부분 원리금 상환 방법하고 5번의 수요금융으로서의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5번 틀리면 안 된다고요. 25번에 4번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증가된다.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그 3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기준금리 가상금리 더해서 나온 거고요. 2번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이라는 거는 똑같은 이자율이라 해도 얼마나 자주 나누어 상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1억이라는 돈을 연 12%로 빌렸을 때 매년 말 1200만 원씩 이자 갚는가 하고요. 매월 말 100만 원씩 이자 갚는가 하고요. 어떤 게 부담이 더 크냐고요. 예? 이게 부담이 더 크죠. 이거는 매달 매달 100만 원씩 적금 부어가지고요. 1년 뒤에 얼마를 찾을 수 있어요? 1200만 원보다 더 많겠죠. 월 1%거든요. 1256만 2500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숫자도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1256만 2500원을 찾아서 이자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맞잖아요. 이게 이자 부담이 더 세다고요. 요때 요거는 연 12%인데 요거는 연 12.5625%라고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유효 이자율이라고요. 연 12%가 아니라 유효 이자율로는 연 12.5625%라고. 이게 자주 납입하면 자주 납입할수록 세지죠. 그래서 일수 이자 세다 그랬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 유효 이자율이라고. 유효 이자율.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은 시장 실질 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요거는 원칙은 명목은 뭐예요? 명목은 원칙은 뭐 더하기 뭐예요? 실질 더하기 인플레이율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위험 대가가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은 맞아요. 이게 기본 공식은 맞아요. 근데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 했잖아요. 대출자. 대출자가
이자를 고려할 때는 대출할 때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대출 받는 사람들의 신용에 따라. 이건 기본 공식이고 이건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자, 그런 정도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좀 쉬고 26분부터 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진도가 좀